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명물이 있다는 소문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시장에 네. 유명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알죠. 그분은 일산에서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오? 놀릴 룩자요. 현재 학생도 못 따라갔듯이요. 그 정도예요? 네, 알도 못해요. 가서 물건을 사시면 좋은 선물을 하나씩 주신다고 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저때는 저 춤추고 있네요, 저 말이 말이. 음악에 몸을 맡기고 댄스 삼매경에 빠진 이분.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정말 맞나요? 흥이 흘러넘치세요. 명언 하나 할게요. 명언? 가장 적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에 가까운 것이다. 예? 소크라테스. 테스요? 무슨 말씀이세요? 참고 견디라. 오늘은 슬픔도 후일 확실히 유익하리라. 오비디우스. 오비디우스? 어쩌다 툭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명언, 오늘도 명언 좋은 박사. 이야기하고. 말의 힘을 알기에 명언을 전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명언을 선물하는 74세 강귀래입니다. 걸어다니는 명언 사전이라 불리는 귀래 씨의 인생 이야기 한번 맞습니다. 들어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 한 켠을 지키며 장사한 지도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가씨, 다 팔어. 그냥 파리채도 팔고. 네. 때타올도 팔고 달라고 하면 다 팔아. 가지가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링컨. 아,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또 손님이 오면 팔지.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 아니야.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 무려 70여 가지가 넘는 자파를 팔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엔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귀래 씨가 아니죠. 어서 오세요. 꼬꼬한 게 가만히 있으면 안 팔리면 꼬꼬이잖아. 근데 네. 운동이나 해야지. 이러다가 보면 손님이 혹시 올라가고.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노맥놀망. 어때 이게 잔치네. 뭐 사시게요? 네. 오랜만이에요. 수쌤이 고마워요.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다. 에머슨. 재밌게 줘. 재밌다. 멋쟁이다 진짜. 알려지. 아니, 인생은 하나의 실험이다. 실험이 많아질수록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에머슨. 에머슨 팬이야. 이런 때부터 해야 돼. 있을 때 좀 베푼 거 해? 내가 아니, 갑자기 근데 왜 여기 손님 오셨는데 이분한테 이 얘기를 하시나요? 이 언니가 사람이 좋게 생겼은 게 있지. 아찔한테는 말 못해, 사람 사람 다르서 또 하시는구나. 네, 재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과 같다. 자꾸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명언은 공짜. 진짜 주옥 같은 말들입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박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여 개 명언을 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이거를? 선철 스님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네. 말로 선물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땡이 좋지. 그럼요. 그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보시면 어떠세요? 내가 막 기분 좋지. 어떤 사람 막 칭찬이면 아이고 아줌마. 이리 와. 기분 좋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기분이 조금 좋지. 진짜로 한 사람한테는 기분 좋지. 나 긴장도 나면. 누구나 다 즐겁게 하기는 어렵다. 세익스피어. 네. 칭찬하는 자가 있으면 비방하는 자가 있다. 오리스. 이거 강규래.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실수를 통해 진짜 내 것이 되는 법이죠. 불길처럼 불타오는 감정은 쉽게 꺼져버리는 법이다. 토마스 폴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앙리베리 그전 윌리어. 이거 다 직접 잡으실 거예요? 저거하고 윌리어. 집에는 더 많이 있어. 아니 이걸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현재라는 것은 노력의 발명이다. 괴태. 이것을 반복을 해야요. 한번 이게 있고 내비두면 몸이야. 아, 이거 보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반복을 해야요. 어머니 제가 문제 몇 개 내봐도 돼요 그러면? 응. 갑니다.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용기는 별로 인도하고 두려움은 조금으로 인도한다. 세네카. 아 멋있습니다.
지스레지가 한 말입니다. 고생보다 더 중요한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지스레지. 순자가 한 말입니다. 순자.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순자. 바이런이 한 말입니다. 내 자신의 무식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 첫걸음이다. 바이런. 이거 진짜 다 아시네요? 이거 더와 많나 딴 놈 더 많이 알아. 딴 것도요? 안지나 선아 명언 생각뿐 규례 씨에게 명언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데요. 부유한 환경 속에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지만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할 수 없었던 규례 씨. 그저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부모님 말을 따랐는데 그게 고생길 시작이었습니다. 전주 온 지가 딱 51년째에 전주 와서 정식일을 났으니 겁나게 어려웠지. 아무것도 없었지. 촌에서는 이제 부잣집 딸로 커서 행복하게 크다가 아무것도 없었지. 아버님이 일을 안 하셨었어요? 일 안 했어. 술 먹고 노가다 좀 댕겨. 기술도 못 배우고 술만 싼 게 뭐 각시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다고. 자식들을 굶길까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늘 원망했던 남편이었지만 먼저 갔을 땐 어찌나 막막하던지요.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고 그 동네 장례식장을 갔더니 화장실 문에 가 써졌어요. 그 병원이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 이런 나이에 돌아가시고 살기가 팍팍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병원을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 우연히 마주한 나폴레옹의 명언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삶이 힘겨울 때마다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던 명언이 지금은 수천 개가 되었는데요. 어머니 오늘은 얼마 버셨어요? 이걸 조금 팔았어요. 돈 3만 원 팔았어요. 3만 원이요? 아유 많이 못 파셔가지고 어떡해요? 어쩌고 또 내일을 살아야지. 서 있는 농부는 앉아 있는 신사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놈이라도 가져가야지. 장사를 접은 규례 씨 이번엔 뭘 하려는 거죠? 이놈이라도 가져가야지. 나성기. 이게 팔로가 고물상에 장사 많이 안 된 게. 아 박스를 폐지로 주세요? 네. 조례 사장님 박스 없어요? 있어요. 저거. 어. 네. 조금만 한 박스. 네요. 네, 고마워요. 오늘도 고맙고 건강은 제일 재산이다. 예마스. 언니 박스 좀 줘. 네. 어. 하나를 베풀면 만대를 얻는다. 근데 박스 준 게 고마운 게 좋은 얘기를 해준 거야. 아니요. 하여튼 머리가 좋아요. 머리 속에 많이 들어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러면 최선의 것이 돌아오리라. 하여튼 머리가 좋아. 고마운 마음을 명언으로 표현하는 규례 씨. 명언 선물 덕분에 폐지를 금세 한가득 모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힘든 게 많이는 무지해요. 힘들어서요? 아니면 부지러 건강이 쓸게라도.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힘든 일은 힘든 일. 남이 보면 창피할 때도 있어요. 아는 사람이나 고향 사람이나 애를 들어. 근데 나는 나름대로 재밌어. 자꾸 천 원을 줘야 되는 척. 그리고 또 내가 한 달에 이것도 필요하고. 정말 마음이 부자이시네요. 조금씩 피하고 있어야 좋은 일이 오거든. 없으면 무료. 일찍에서 복사하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릴 때 그냥 20년. 아, 2004년부터 하셨네. 20년 살아있게. 꼭 많이 가져야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받아들이기 나름이죠. 많이 벌었네. 얼마예요? 1300원. 1300원이요? 예. 이렇게 했는데 1300원? 그거 많이 준 거 옛날보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 거저 얻은 폐지로 1300원이나 벌었으니 횡재한 기분. 모처럼 규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들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그 중앙 상가 그 어머니시잖아요. 상당 앞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명언 책 좀 사러 왔어요. 아, 명언 책이요? 아까 네. 명언 책이 여기 있네. 명언 여기. 야. 혹시 한번 보시고. 조금 작은. 이렇게 커 작은. 아니 언니 이렇게 좀 큰 그게 제일 큰 거 있고 이거 좀 작은 거 있고. 명언 책. 도로 명언 명심보감 막 네. 그런 걸 보시더 막 소설책보다. 아 그런 거. 자주 오시는 거예요. 고사성. 고사성어 그런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 어려운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오랜 약속보다 당장의 거절이 낫다. 덴마크 격언. 건강은 제일의 자신이다. 최선. 네, 이거 잘 보시면서 다음에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예. 헌책방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어쩐지 집에 다다를수록 걸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굴러가면서 술 빼는 게 그 제일 무식한 거라고. 안녕하세요. 미스? 꽉 깎으시네. 같이 사는 분은 누구예요? 여기? 네. 우리 딸이요. 아, 딸이에요? 오늘 뭐 두고 있어? 집에서 뭐 있어? 아, 탈거리. 데리 봤어? 해드릴까요? 돈 말해본 거? 돈 많이 못 벌었어. 계속 기다렸어요? 조금요. 조금요? 왜 기다렸어요? 그냥. 아까 계속 전화하시던데. 그냥. 뭐 사올게니? 나 먹을 거? 원래 정신장애 3급이라고 있어. 근데 반스 공장이랑 다녔거든 옛날에. 네. 십몇 년? 근데 더 나빠졌어. 갖고 안 댕기려고 이러다 없어져갖고 막 찾고 그래서 경찰이. 이거 좀 꺼내서 먹어. 밥 먹었냐? 먹었어. 좀 뭐 꺼내서 먹어 이거. 내 해볼게 나도. 벌써 수년째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온종일 TV만 보는 딸은 규례 씨에게 아픈 손가락인데요. 날 때는 다 이쁘게 난 줄 알았어. 나놓고 본 게 그렇게 말 안 듣고 잘 걸터 못 오고 그때는. 어떻게요? 불쌍하다는 말로는 못 오고 오래야 소용없더라고. 주변에서는 딸을 시설로 보내고 이제 그만 편히 지내라 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 딸을 돌보고 싶은 엄마의 마음. 고통 없는 사람은 드물지만 내가 우리 딸을 생각하면 고통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도 이 명언 때문에 진짜 희망을 많이 가져 내가. 인생이라는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빌 게이츠. 그러면 눈물이 나와. 딸의 울타리이자 버팀목이 되어야 하기에 정작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던 귀래 씨. 그때마다 명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조금을 알기 위해서 뭐 많이 공부해야 한다. 몽테스키에. 배우지 않으면 곧 늙고 쇠해진다. 주자.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죠? 와. 아니 이게 다 뭐예요? 평생 외우신 거죠? 저 이제 반복. 반복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명언은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로맹글마. 이거 왜 좋아해요? 언제까지 계속되는 그건 왜 좋냐. 노력하고 보면 언제까지 계속되든 안 할겠지. 불행이. 응? 눈앞의 현실을 바꿀 순 없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마음먹기에 달린 일. 그럴수록 규례 씨는 명언 공부에 더 매달립니다. 배우기를 즐기면 그 무언가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성공할 것이다, 아비들아.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쉬고 싶지만 나는 공부를 하면 네. 예를 들어서 피로가 좀 풀리고 재밌은 게 하지. 재미가 없다면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새로운 명언을 하나씩 외울 때마다 깜깜했던 마음속에 등불 하나 밝히는 것 같다는 규례 씨. 사정없이 비가 쏟아지는 날이 있으면 또 맑게 거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언니 비가 80마리네. 비가 80마리 고생을 하면 비가 많이 와서 오늘 혼인비 하나도 당장 못 얻었어. 어쩐대요. 목적이 멀면 멀수록 더욱더 앞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성급히 굴지 마라. 그러나 쉬지 마라. 마침 좋지? 어찌어찌하는데 주어진 대로 활용하고. 비가 많이 와서 나는 장사 못 하겠네. 조금 오면 하려고 했더니 집에 일찍 가서 공부 좀 해야겠어. 공부요? 못다한 공부. 어머니, 네? 이제 저희 서울 올라가 보려고요. 고생하셨어요.
서울 올라가면 이제 보고 자서 어떡해요. 가기 전에 어머니 선물 하나 준비해드렸어요. 여기. 아이고, 이거 매화채가 좋아하니까 어떻게 알고 잘 사네. 좋은 선물 받아서 태어나서 제일 행복하네요. 매화 하나 해줄게요. 인생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서울 가서 몸 건강하시고 건강님 항상 몸 조심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명언을 아로새기며 깨달은 한 가지. 행복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에 매여 있어. 그도 지금 시장에 나가서 많이는 못 벌어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명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행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삶을 긍정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